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소셜미디어에서 본 건데요, 어떤 미국 여학생이 미국 서남부에 가면 나바호라고 하는 인디언 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1년여 동안 원주민이죠, 인디언 문화 풍습 이것을 연구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죠. 특별히 어느 할머니랑 친해졌습니다. 정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원주민 할머니가 했던 그 인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좋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너가 좋아가 아니라 내가 좋아.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을 때 내 자신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냐면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제일 좋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때에 내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인사도 다 있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명품 뭐 옷이라든지 가방을 들고 나갈 때, 그것을 걸치고 나갈 때가 내가 가장 좋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해요. 나에게 들어올 때 그때가 가장 좋아요. 좋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내가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신의 숨이 끊어져 가는 그 마지막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를 하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상의 칠언, 가상 칠언이라고 얘기하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기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주 주옥같은 일곱 마디를 하십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양옆에 십자가에 두 행악자, 오늘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뭐 강도이든 행악자이든 혼용하면서 사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해요. 하지만 다른 행악자는 그 비방하는 행악자를 나무랍니다.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낙원에 하늘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늘 주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이게 전개되는 그 사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그 사건을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그 마지막 사역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시죠. 여러분,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죄인을 끌어안으세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교회가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사명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재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이 사역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동일하게 그때의 왼편의 행악자처럼 그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번 나 좀 구원해 봐라 뭐 조롱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처럼 죽을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이 강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때로는 비방하지만은 안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천국 영생을 얻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는 이 사역,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역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때로는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감당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래요. 지금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전도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내일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먹혔어. 안 돼, 안 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안 돼. 사명을 포기하면서 나가야 할 것인가?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표 한번 보시겠어요? 이 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를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아멘.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은요,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하신 사역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나와 함께, 내가 행악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자, 첫 번째로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공간입니다. 투데이예요.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에서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오늘, 오늘, 오늘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미래이든지 오늘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났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이든지 현재이든지 미래에서이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today the salvation, 구원이 has come to me. 그 구원이 나에게 이르렀도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나와 함께 할 때 이 너는 누구냐면 행악자이죠. 오른편의 강도입니다. 강도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이지만 평행본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뛰어내려놔. 너가 만약 너가 너를 구원하지도 못하잖아. 너가 만약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러 가지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도 함께 비방하였더라, 욕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른편의 강도 행악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왜 무섭냐면 생각해 보세요.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이제 답니다. 그때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고 손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 못을 박으면 여러분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바로 죽잖아요.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냥 못을 박으면 피가 천천히 천천히 흐르게 합니다. 적당하게 출혈이 되도록.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낮에는 40도 넘어서 5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뭐 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 4일이 지나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새까맣게 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죽일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그 센 형벌이에요. 가장 그 형벌이 심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독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속에 있는 악들이 다 나오게 돼요. 욕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런저런 욕들을 하는 거죠. 악질적인 그런 욕들, 이런 것을 다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독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면 와가지고 막 구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경을 하다가 너무나도 더럽거든요. 너무나도 더러워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흔들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그 안에서 독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악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뭐냐면 은혜이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고 지난주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건 절대로 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하고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일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오른편 강도, 이 행악자도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정말 구원할 분이구나. 소문으로 들었던 나를 구원하실 그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 오른편 강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구원을 받은 오른편 강도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받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니까는 이 강도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태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현실이 만만합니까? 만만하지 않잖아요. 삶의 문제투성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죠. 힘들어요. 결혼도 힘들어요. 출산도 힘들어요. 무슨 관계도 힘들어요. 뭐 이민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같이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눌리면 무엇밖에 보이지 않으면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니까 참된 믿음이 생기는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현실의 무게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오른편 강도가 그 왼편 강도에게 뭐라고 꾸짖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꾸짖어요. 여러분 현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 강도는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그 고통 때문에 온갖 악을 쏟아내는 것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구원받은 오른편의 이 강도는 믿음이 임하니까는 그 자기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찌보면 이 땅에서요 내가 살고 먹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장례를 간혹 치릅니다. 장례를 이제 뭐 자주 치르기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물어봐요. 목사님 장례를 이렇게 치르실 때마다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힘듦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죠. 헤어짐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그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 지금 나는 살아서 여기 서 있는 것이고 지금 그분은 지금 돌아가셔서 죽어서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 계시는 것. 이 갈라짐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갈라짐의 힘듦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텐데 나도 언젠가 나에게는 저렇게 죽을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지. 그러려면 제대로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축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다짐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십자가의 형태는 작게 보입니다. 제가 한번 선교 가기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몸에 막 찰과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내가 당한 나에게 있는 이 찰과상 nothing special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그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청년들이나 자녀들 또는 학생들 뭐 진학을 해야 돼요. 근데 진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의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nothing special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취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놀랍게도 nothing special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갈 때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누구랑 방을 쓸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방을 써야 돼?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방이 좋으냐 이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옛날에 과거에 그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보다도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크게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요, nothing special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런 것이 아무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여기 오른편 강도에게 참된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참된 믿음이 생기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는 자기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오니까는 나를 제대로 봐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나를 제대로 본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죄는 잘 보잖아요. 그냥 남 탓하게 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를 하면, 사람들과 비교하면 절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비교해가지고 더 낫느냐 더 낫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자기를 제대로 보는 것은 어디에 서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 흠 없으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흠 없음이 나에게도 들어오는데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은 결국은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요.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탓해요? 내 탓하는가요? 남편 탓, 아내 탓하지 않는가요? 배우자 탓하지 않는가요? 남편은 뭐 아내가 문제야, 아내는 남편이 문제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어떻게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이렇게 어떻게 이상한 이런 애가 나왔느냐, 참 희한한 애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남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희한한 부모님이네, 이상한 부모님이네, 그렇게 하죠. 남 탓하는 겁니다. 자기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탓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새벽기도에 이사야서를 하는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이건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봐요.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을 인식하게 되죠.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대속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속죄해 주신,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1절 뒷부분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빌라도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걸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왜 죄가 없으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왜 흠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요? 그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요. 나는 더러운 피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흘러오니까는 그 보혈은 능력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흠 없으심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한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한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같은 자리에 있지만 보시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만은 결론은 다르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비방해요. 또 한 사람은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같은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비방해요. 한 사람은 영접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이루오심이 나에게 흘러들어왔어요.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성경에 보니까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울과 함께,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회심한 다음에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이 안디옥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 갔을 때 이 바나바가 그 교회에 처음 본 것이 뭐냐면 이 교회 몇 명이 모였는가,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것을 보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본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 이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 이 교회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지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은혜가 있는가, 이 교회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인가.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은혜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 생겨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종을 하나요?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용서의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용서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용서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죠.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욱 막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냐면 은혜의 강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와요. 그럼 내가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최고라는 겁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골로새서 4장 3절, 3절에 보면 은혜가 임하면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활짝 열려가지고 전도하면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닌데 정말로 적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죽기 전에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님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 잘 믿었던 장로님, 아주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돌아가실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물었어요. 당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시키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압니다. 그 옆에 있는 유족들이 당황을 하면서요. 얼굴이 막 바뀌는 겁니다. 당황이 되는 거죠. 아니 왜 저러시는가? 목사님이 세 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나 당황을 해가지고요. 장로님 똑바로 대답하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똑바로 대답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데 왜 그래?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왜 그래?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세상 연락 다 즐기고 뭐 옛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뭐 즐기고 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뭐 믿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죽으면 되겠지. 실제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한다. 몰비안 다리 전투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이 로마가 통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잖아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 지금 안 믿어. 안 믿어.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죽을 거야. 세례받고 죽을 거야. 여러분 역사의 정설에 의하면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 믿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의지로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간이 다 됐지만요. 이 낙원까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낙원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낙원은 천국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는데 수많은 경험을 하는데 경험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가장 안 좋고 괴롭고 힘든 그런 경험 그 경험이 딱 멈추어지고 그 멈추어진 가장 큰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이것이 지옥이다. 그 천국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기쁜 일을 만났는데 가장 기쁜 것 그것이 딱 멈추어지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이것도 올바른 설명은 아니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굳이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찬송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잘 해보세요. 여러분 호텔에서 100불짜리, 200불짜리 한 끼 식사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0불짜리, 20불짜리 저기 어디 뭐 한남마트 근처에 가가지고 잔치국수 한 그릇 먹는 것이 더 좋으세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사드릴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것이 좋습니까? 만약 저에게 목사님 어느 음식이 좋아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별로 대답할 말이 없어요. 뭐 그냥 뭐 달콤한 도넛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와요. 여러분 호텔 식사가 뭐가 중요해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냐면 고난도 없을 거야. 실패도 없을 거야. 아픔도 없을 거야.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이 땅에 수많은 아픔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한번 더 인사하세요.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천국을 살아가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억눌림이 있어요. 영적인 억눌림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억눌림이 있어요. 여러분 억눌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어요. 불안과 염려, 근심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불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